오늘은 새벽에 일찍 철마 멘탈 충전소에 넘어왔습니다. 아침 풍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철마 멘탈 충전소 앞 하천 풍경은 참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죠. 하천에는 물한 개가 이렇게 뿌옇게 끼었네요.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은 정말 깨끗한 날씨인데 일기예보로 보니까 대기질 나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기질이 좋게 느껴지네요. 그 사이에 하천 뒤에 숲을 한번 보세요. 산을 제가 조금 더 멀리 밀어볼게요. 와, 정말 울창해졌죠. 철마 멘탈 충전소는 아침의 풍경과 낮의 풍경, 저녁의 풍경이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침 풍경이 여기서 농막에서 저 길가 쪽으로 보면 이렇게 저 멀리 차가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뽕나무가 글쎄 잎이 많이 났네요. 이 뽕나무는 수명이 30년이 넘은 거예요. 뽕나무가 잎이 그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 아래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옮겨온 제피나무가 아주 잘 자라네요. 경계목으로 심었는데 잘 자랍니다.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꽃들도 하나하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철마 멘탈 충전소 아침 풍경입니다. 아침에 이 크로바 한번 보세요. 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크로바 잎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꽃도 한번 볼까요? 아직은 이슬을 머금고 있어서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낮이 되면 또이 고개를 들 겁니다. 그 옆에 동백도, 야, 동백꽃이 이슬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정말 매혹적이네요. 동백꽃도 이렇게 핍니다. 아침 풍경들이 참 이게 서정적으로 와닿네요. 그리고 울타리를 한번 보세요. 울타리에도 장미가 이렇게 넝쿨이 가지를 쭉쭉 뻗어 올라오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국화가 정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올 가을에 국화가 또 많이 필것 같죠? 멘탈 충전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풍경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부 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네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 벚나무는 정말 속성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속성으로. 벌써, 쭉쭉 뻗어 나오네요. 요 왼쪽에 농막 바로 앞쪽에 보면 나일락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죠. 며칠 전에 심었던 참다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배나무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쭉 제가 풍경을 한번 비춰 드릴게요. 여기는 이 홍매실이 이 나무 가지가 나중에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많이 열렸어요. 원래 홍매실 수확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옮겨 심은 포인트 나무 보이죠? 지금 이렇게 앙상하지만 요 위에서 가지가 쭉쭉 나중에 뻗어 나올 겁니다. 배롱나무입니다. 미니 사과도 보이고, 각종 농작물들이 아침 이슬을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아이고, 상추는 너무 많이 자랐네요.
제일 잘 자라는 건 앞에 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감자는 지금 이게 이 감자는 뭐 그냥 심어 놓으면 알아서 크네요. 정말 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여기에 편백나무는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전부 다 살았습니다. 다행히 동백은 한 두 그루는 말랐는데 말라 죽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여기 왕대추입니다. 왕대추도 이제 잎이 이렇게 나죠. 이게 펜스에 아직 요 이슬이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 이슬이 펜스에 전부 다 머금고 있고. 자, 이제 반대쪽을 한번 비춰볼까요? 반대쪽 아침 풍경을 한번 볼까요? 와, 지금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이 모과 나무도 한번 보세요. 와, 쭉쭉 뻗어 올라오네요. 요건 사과 나무입니다. 이 사과 나무는 조금 뭔가 왜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꽃이 펴요. 꽃이 보이죠. 아마 사과가 열릴 것 같아요. 복숭아는 원래 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꽃이 많이 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왕자두. 작년에 하나도 안 열렸는데 원래는 좀 기대가 됩니다. 와, 나무가 정말 많이 컸네요. 그리고 요 지금 비닐 덮어 놓은 곳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도 어제 비가 내리고 또 아침 이슬까지 내리면서 땅이 촉촉합니다. 지금 설마 멘탈 충전해서 아침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대추나무 여기 두 그루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서로 잎이 나네요. 그리고 포도도 지금 이제 잎이 많이 자랐어요. 한번 보세요. 이놈들이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아직 가지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잎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 민들레밭은 아침이라 그런지 노란 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민들레 홀씨도 이번 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지금 다 민들레. 와, 이 허연 거 있죠? 이게 다 민들레 홀씨예요. 아, 이 민들레를 어디 나중에 채로 올라오는 걸 분양을 해야 되나 어찌 되나. 아, 이 포도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게 키입니다. 키는 두 그루를 심어놨는데 쭉쭉 뻗어 올라오죠. 여기에도 사과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새벽에 일찍 와서 이 아침 풍경을 영상에 담아보는데 정말 평화롭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아침 이슬을 먹으면 이 민들레 밭을 한번 보세요. 아, 예술이네요, 예술. 자세히 한번 보세요.